인간의 파가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늘까지는 내 편인데 내일은 적이 되고 말에 대한 부분에 구설의 시비가 들리기 때문에 그 갑진년 용띠해에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갑진년에 개띠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제가 19에 수능시험의 결과도 있고 9세 바람을 맞이하는 우리 아가야들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병술생이 갑진년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앞으로 시험이나 대학이나 이 학과 진로를 생각해서 아마 신가물이 높고 묵은 상문과 산타를 겪는 조상의 바람이 좀 큰 아가야들은 상담하실 때 반드시 명딸이 올려란 소리 공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위해서 촛불 발언은 해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 31살의 갑술생 개띠입니다. 갑술생 31살이기 때문에 인간의 파가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늘까지는 내 편인데 내일은 적이 되고 나를 등지고 등에 칼을 꽂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거지. 배신감을 느끼고 또 직장 안에서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 나는 이제 기획안을 올렸다면 회의감이 든다든가 심적으로 고통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31살이지만 좋은 인연은 내가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깊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귀인자는 놓치지 마라. 이것이 31살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이 43살의 임술생 개띠. 지금 43살에는 돈이 나가야 돼. 목돈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 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적은 돈이 모여서 나는 목돈이 되잖아.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돈이 훅 하고 나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운이 있었어요, 개띠가. 근데 그게 갑진년이 조금 꺾이면서 이제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부분에 구설의 시비가 들리기 때문에 감성적인 거에서 이 분노 조절이나 심리 상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도움을 받거나 신경을 쓰셔서 자중자애해라. 임술생 개띠들은 심적 고통이 따르는 갑진년이 될 수 있다. 금전의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 할 때도 두 번 세 번 고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술생 개띠 55세. 다 된 밥에 재 떨어진다는 말이 여기에서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서류 문서의 모든 것들이 완벽했지만 크레임이 걸리고 하자가 생기고 빠꾸를 당하고 내가 승소를 했다가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을 겪을 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액막이 굳이라도 한번 하셔서 이 수를 막아가라. 이 공수가 지금 필요한 게 55세야. 동업. 같이 이렇게 동업처럼 사업을 하고 조언을 하는 그런 귀인자가 있다면 이별수가 뜨니까 그 인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 끈을 아직은 놓지 말아라.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액 혈관으로 약을 처방받거나 시술이나 수술해서 가벼운 의료 시술 행위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충분히 다 완치되고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67세의 무술생 개띠. 7수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부부지간에 다툼이 들어오고 사이 좋고 이뻤던 내 배우자들한테 불만이 쌓이고 자식들한테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문제가 크지 않으면 자손으로 인한 근심은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홍소맥의 액맥이 식구대로 조금 해주는 걸 추천드려. 그큰 국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소액이니까 우습게 보지 말고 실천하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조심, 입조심을 해서 돈 때문에 싸우거나 의상하는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79세의 병술생 개띠, 9수를 넘기는 개띠이고, 개띠들은 이제 그 갑진년 용띠해에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죠. 그래서 사람으로 부딪히고 운기에서 박살나고, 그래서 개띠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 79세 아홉수에는 몸수가 제일 사나우니까, 일단 이제 고관절, 이런 무릎, 뼈, 척추, 허리를 다친다든가, 손목을 뭐 땅을 짚어서 금이 간다든가, 깁스, 요 부분은 명확하게 들어와 있으니, 어머님, 아버님, 겨울만 조심하지 말고, 여름에도, 빗길에도 늘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갑진년에 개띠가 조금 운이 사납고 수가 사나운 건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신앙심으로 다가와서 자기의 수 사나운 것은 눌러갈 수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눈꽃이 뜨거운 기도 드릴 테니 힘내세요, 개띠분들. 사랑합니다.